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 우리 이거 제곱이랑 제곱근이랑 찍 해서 밖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바로 그대로 써주면 돼. 바로 그대로 써주고 얘도 바로 그대로 안에 있는 거 써주시면 돼요. 찍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얘도 똑같아. 찍 해서 어떻게? 2a로 그대로 나오면 돼. 그럼 이제 얘가 양수면 건들지 말라고 했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했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 우리 a분의 1의 범위를 알아야겠네. 얘는 조금 쉬운 방법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럼 요 중간에 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a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분의 1을 볼게요. a가 방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대입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범분수. 안에 것끼리의 곱은 분모로. 밖에 것끼리의 곱은 분자로. 마이너스 붙어있죠? 결국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야. 얘는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얘 마이너스 2. 그러면 음수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a분의 1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분의 1은 방금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네. 양수겠죠?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2a도 볼게. a 마이너스 들어가면 음수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두 한번 따라줄게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얘도 마이너스 쓰면 돼. 그러면 차근차근 계산하자. 우리 분배법칙 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얘도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a. 분배법칙 하면 플러스 a분의 1.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2a.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사라지겠네. 그리고 얘네도 0 돼서 사라져. 그럼 답은 뭐예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다음 그림은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 이런 애들을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이에 나타낸 것이다. 나타낸 거야. 그때 1과 2 사이에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2와 3 사이에는 네 개가 있대. 그럼 70과 71 사이에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몇 개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다 루트 씌워서 바꿔주면 되겠지? 무리수 나타낼게요. 얘는 루트 1로 될 수 있고요. 얘는 잠시만. 그리고 2는 어떻게 나타내? 루트 4로 나타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2, 3 있겠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와 3 사이에는 3은 3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겠지? 루트 9네요. 루트 9. 4와 9 사이에는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왜? 5, 6, 7, 8. 이렇게 네 개. 우리 4와 9 사이라는 건 얘는 포함이 아니죠. 그래서 네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 70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70 루트로 씌워주면 70 제곱 4900. 그리고 71 제곱. 71 제곱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곱해주면 1, 7, 77에 49. 해서 5041이네. 그러면 얘네는 뭐야? 4900부터 5041까지 몇 개 있는지만 세주면 되겠지. 결국은 우리 몇부터 몇까지 세라는 거야? 4901부터
몇 개니? 1과 10을 포함한 1부터 10까지 몇 개야? 두 개 빼주면 되겠지? 빼면 10 마이너스 1은 9야. 근데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야. 얘네 두 개 빼면 9인데 여기서 뭐 해주면 돼? 플러스 1까지 해주면 돼요. 항상 이 양 끝을 포함해서 개수를 셀 때는 두 개 뺄 거에 더하기 1까지 해주시면 돼요. 얘도 똑같아. 여기서 4901부터 5040까지인데 얘네 두 개 포함해서 개수 셀 거죠? 그럼 어떻게? 빼서 두 개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140개 나올 거예요. 답은 140개. 넘어가서 3번. N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400보다 작거나 같대. 100과 400 사이인데 4N, 루트 4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얘는 그냥 4 밖으로 뺄까? 4 밖으로 빼면 이 루트 N이야. 결국은 뭐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이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N은 뭐가 되는데? 제곱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N은 제곱수가 되는데. 근데 N은 뭐래? 100과 400 사이래. 100과 400 사이 중에 제곱수 찾아주면 되죠? 우리 100은 뭐예요? 10제곱이고요. 400은 뭐야? 20제곱이야. 여기에 제곱수 찾아주면 10부터 몇까지야? 20까지. 무슨 말이야? 10제곱부터 20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13제곱 해서 20제곱까지 몇 개인지 찾을 거야. 그러면 10부터 20까지 몇 개인지 찾아주면 되지? 우리 방금 개수 세는 거 했었어. 어떻게 해? 20에서 10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답은 11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제곱수 찾으면 돼. 100과 400 사이에 있는 제곱수. 넘어가서 4번. 다음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에 양의 제곱근이 적힌 카드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예요. 방금 아까 우리 수리선에서 한 거랑 똑같아. 이 카드 중에서 6과 9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우리 6과 9를 루트 안으로 넣어보자. 6 넣어보면 6의 제곱 36, 9의 제곱 81, 요 사이에 있는 무리수의 개수를 찾아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36과 81 사이에는 총 몇 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 우리 방금 개수 세는 거 했었어. 36과 81 사이에는 37부터 80까지 있어요. 몇 개인지 어떻게 빼기 한다고 그랬어. 뺀 후에 얘네 중에 포함이죠? 37도 셀 거고 80도 셀 거야. 그러면 플러스 1까지 해서 계산해줍니다. 계산해주면 44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나 무리수만 찾으래. 그러면 유리수는 빼야겠죠. 6과 9 사이에 유리수는 뭐가 있겠어? 6, 7, 8, 9. 그러면 7과 8인 유리수 두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 빼주면 나머지는 다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7과 9밖에 없어. 나머지 다 무리수입니다.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 얘가 가장 큰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수첩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얘가 가장 커야 돼. 가장 크려면 500 마이너스 AB가 얘보다 얘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찾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제곱수 찾을 거야. 이게 지금 제곱수인데 제곱수 중에서 얘보다 작은 제곱수 찾아주면 돼. 그럼 우리 보자.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 10제곱은 100이야. 20제곱 찾아보자. 20제곱은 400. 50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21제곱 찾아보자.
제곱은 441이에요. 441. 그러면 22 제곱도 할게. 22 제곱은 484가 됩니다. 그럼 얘보다 작은 가장 큰 제곱수는 484가 되겠지. 그러면 500 마이너스 AB가 484가 되는 거 찾아보자. 그럼 AB는 뭐가 되는데요? AB는 뭐야? 500에서 484 빼주면 되지? 16 되면 되겠다. 그러면 A와 B를 곱했을 때 16 되는 거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있어? 1 곱하기 16. 우리 순서에 맞게 해볼까? 여기 밑에 맞춰서 쓸게요. 얘1 곱하기 16. 또 뭐 있어? 2, 8에 16. 4, 4, 16. 그 다음, A와 B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죠? 8, 2, 16. 그리고 얘는 16 곱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2랑 B가 8인 거와 A가 8와 8인 거랑 B가 2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총 몇 개? 다섯 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6번.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그린 것이다. 얘네 길이가 같을 때 전 P에 대응하는 수를 알려줬네. 그때 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항상 얘네 같은 경우는 부채꼴 찾으면 돼요. 부채꼴 찾을 건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부채꼴 딱 찾아주자. 그럼 부채꼴 찾으면 어때? 중심 나오지. 이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실수가 되는 거야. 요 유리수. 요 유리수. 그러면 중심이 뭐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네. 그럼 이 b의 자리는 몇이에요? b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q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도 마찬가지야. q도 부채꼴 찾아주자. 쭉 올라가서 부채꼴 찾아준 다음에 중심 찾아줄게요. 중심 몇이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로부터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음수 쪽으로 갔지. 그러면 이 길이 몇이었어? 루트 2였네. 방금 루트 2였잖아.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갔어. 마이너스만큼 갔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Q에 대응하는 숫자는 얘가 되는 겁니다.